햇빛은 지구상 생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풀은 자라지 않을 것이고 나무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 역시 햇빛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니 다시 말해 태양은 우리의 따뜻하고도 소중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태양은 지평선상 가장 밝은 천체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 은하, 초신성의 섬광은 어둡고 끝없는 우주를 떠도는 먼 곳의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 깊숙한 곳에 매우 밝은 천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비하면 태양은 촛불의 은은한 불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천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앞을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136A1 은하계 밖에 있는 타란툴라 성운. 그곳에 진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R136A1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16,3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R136A1은 현재 알려진 모든 항성 중 가장 무겁고 가장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가장 밝은 항성이기도 합니다. 다만 매우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를 맨눈으로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이 별의 존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별이 가진 희귀한 성질은 2010년에나 밝혀졌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초대형 망원경인 VLT가 사용되었어요. 또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에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R136A1은 태양보다 315배 무거우며 청색극 초거성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의 나이는 약 100만 세이고 탄생 초기에는 더 크고 무거웠지만 물질의 일부를 강한 항성풍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R136A1의 표면 온도는 53,000K으로 이는 태양의 약 10배에 이르는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주위의 공간은 고에너지 자외선 속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러 추정에 의하면 이는 태양보다 800만 배 혹은 그 이상인 천만 배나 밝으며 태양이 1년에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1초 만에 방출한다고 하네요. 만약 갑자기 이곳이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쪽으로 온다면 보름달보다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의 위치에 이곳이 놓이게 된다면 그 광도는 태양 광도의 94,0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R136A1은 질량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의 한 해의 길이는 3주로 단축될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치명적인 자외선에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니 이 엄청난 행운에 감사해야겠네요. 우주 규모로 보았을 때 이곳의 생명은 눈부시지만 짧습니다. 수백만 년 후에는 초신성 폭발 속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그곳엔 대질량 블랙홀만이 남을 것입니다. 구상성단, 오메가 성단. 항성은 은하뿐만 아니라 중력으로 묶인 항성 성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단의 일부는 대부분 안정적인 구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성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성단은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매우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약 150개 정도의 상당히 많은 구상성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오메가 성단으로 은하수 은하의 모든 성단 중 가장 밝고 가장 큰 성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오메가 성단까지의 거리는 15,000광년이 넘는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이 성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오메가 성단을 하나의 별로 여겼으며 18세기에는 성운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826년이 되어서야 오메가 성단은 구상 성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성단의 크기는 직경 약 150광년으로 내부의 태양계 전체가 쉽게 들어갈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성단의 질량은 태양계 질량의 500만 배로 태양보다 훨씬 오래된 천만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오메가 성단이 다른 구상 성운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단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고 성단 자체도 다양한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메가 성단은 오래전 우리 은하에 삼켜진 외소 은하의 잔해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성단의 항성 주변에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메가 성단에서는 항성들 간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데다 이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약 100만 년에 한 번 각 항성이 근처를 통과하는 항성과 만나 그 중력으로 인해 행성의 궤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런 오메가 성단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밝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하 W2246-0526. 인류에게 알려진 은하 중 가장 밝은 은하는 물병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W2246-0526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은하는 광역 적외선 탐사위성 와이즈를 통해 2015년에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질량도 크기도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그 대신 태양 350조개만큼의 밝기로 빛이 납니다. 덤으로 동족을 잡아먹기도 하는 은하이죠. W2246-0526은 근처에 있는 세 개의 작은 은하에서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며 이 작은 은하들을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 있는 블랙홀보다 1000배나 큰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며 모든 물질은 그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마치 거대한 가마솥 같은 역할을 해서 이곳으로 떨어지는 물질은 뜨거워진 뒤에 다양한 영역으로 방사되죠. 주변의 먼지는 이 방사선을 흡수하여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 발광합니다. 이런 작용으로 인해 은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나친 탐욕이 은하를 파멸로 몰고 갔는데요. 은하 내부의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별은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은 행운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구까지 여행을 해온 빛은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120억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초신성 SN2016-APS 초신성 폭발은 대단히 화려한 쇼입니다. 죽기 직전의 천체는 성간 물질의 외곽을 버리고 핵은 블랙홀이나 중성자성이 됩니다. 이는 우주에서 전개되는 가장 강렬하고 화려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2020년 과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SN2016-APS라는 이름의 가장 밝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초신성 폭발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폭발의 규모를 측정할 때에는 폭발의 총 에너지량과 가시광선인 방사선 에너지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 두 가지 특징을 참고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신성의 방사선은 폭발 에너지의 1%밖에 되지 않지만 SN2016-APS의 경우 이 수치가 5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이것은 초신성 폭발로 지금까지 방출된 빛의 최대량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삼광은 하나의 대질량 별 폭발이 아니라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한 결과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밝은 퀘이사 J0439-1634 이제 우승자를 발표할 때가 왔는데요. 현재까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로 알려져 있는 것은 퀘이사입니다. 이는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활동 은하핵으로 주위의 물질을 가차없이 부수는 동시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퀘이사는 은하에 존재하는 항성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특히나 과학자들은 모든 퀘이사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최고의 퀘이사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퀘이사는 우주의 나이가 10억 년이 안 될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이 퀘이사는 매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11조 배나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해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행운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관찰자와 퀘이사 사이에는 중력 렌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와 은하의 천체 사이에 있는 강력한 자기장이 확대경과 같은 기능을 해준 덕분에 퀘이사가 50배 더 밝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퀘이사는 마치 태양 500조개의 밝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퀘이사가 중력 렌즈라는 도핑을 통한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퀘이사가 자진해서 그런 조건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런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래도 역시 내 집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법입니다. 이런 먼 곳에서 반짝이는 천체는 모두 하나같이 멋지지만 그 어떤 별도 우리의 태양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태양이 우주에서 제일 밝지 않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이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해수욕장에 가실 땐 햇빛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선글라스와 모자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화상에도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